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에서 레슨하는 코치인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콕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배드민턴의 기본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두리를 알아요. 변두리를 알아서 변두리랑 같이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게임 영상도 많이 봤는데, 변두리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레슨을 하나, 비법을 하나 전수해주고 싶어서 오늘 변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럼 변두리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약점보다 먼저 변두리의 강점이 제 스매싱이나 뒷사각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매싱이 좋다 보니 찬스가 많이, 세컨볼에 찬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세컨볼을 정확하게, 점수를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레슨 영상을 한번 레슨을 한번 전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변두리뿐만 아니라 많은 배드민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영상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정말 좋은 꿀팁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매싱 하고 나서 세컨볼 왔을 때 동작인데, 변두리 같은 경우는 스매싱이 강해서 스매싱 때리고 난 후에 세컨볼이 찬스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리지 못하고 계속 놓고 다시 올라오는 걸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벌수 있는, 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려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아요. 상대방 수비가, 드라이브 수비가 낮게 왔을 때 이것을 그냥 정타로 때리면은 아웃이 되게 많이 나요. 변두리 씨. 예. 아웃 많이 나요, 아웃 많이. 다 많이 나요. 살짝 이거는, 변칙적인 기술인데, 자, 드라이브 기본 스윙 이렇게 간다면은 이 드라이브에 살짝 스핀을 줘서 꺾어주는 거예요. 자, 기본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꺾어서 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이 살짝 슬라이스가 먹히면서 조금 가다가 쭉 떨어지면서 죽어요. 그리고 스윙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선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은 직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기술이에요. 스매싱 때리고 나서 세컨볼 왔을 때딱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손목을 돌려주시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정말 어려운 기술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변두리 연습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유니콕 TV한테 레슨을 받아봤는데요. 이 슬라이스 드라이브 배워보니까 확실히 아웃되는 비율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시합이나 연습 게임 칠 때 이 스매시 때리고 다음 동작에서 세컨 볼을 아웃시키거나 네트에 많이 꼬라박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레슨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이게 뭐지 감이 안 왔는데 한 10분 20분 하다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공격이 죽는 그리고 이 대각선 모션인데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확실히 좀 착각해가지고 준비가 못하는 그래서 되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합 때나 연습 게임 때 활용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배워봤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확실히 유니콕 TV 제가 평소에도 많이 보는 채널인데 친절하게 레슨 영상도 있고 초보자들 기준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레슨을 받으면 월수금이나 화목 시간을 따로 내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 유니콕 TV 같은 레슨 영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구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유니콕 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